마지막 주제로 이제 한중 관계를 저 이제 거친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네, 아, 저 참 중국 문제가 딜레마인 것 같아요. 중국이요. 너무 거친 것 같아요. 예, 일단 중국을 개념 정의하면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나라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큰 틀에서.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 거래를 해서 많은 흑자를 보고 지금 그 흑자나 거래가 없으면 우리 경제가 상당히 악화되는 것은 분명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좋은 나라다 이렇게 개념 정의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이 우리에게 좋은 이웃이지만 중국이 우리에게 전개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차단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나라로서의 중국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중국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나쁜 영향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정치, 외교, 안보적 차원의 부당한 압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중국 문제, 인권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또는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거나 할 경우에 중국이 우리의 주권에 개입하려는 경향을 보여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사드 산불처럼 우리가 사드 배치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중국을 겨냥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중국도 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 경제에다가 제재를 갖다가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요 내정 간섭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말에 사드 산불이라는 것을 갖다가 표명해요. 뭐 의견이다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그리고 한미일 미사일 방어 통합하지 않고 미국과 미사일 방어 통합하지 않고 한미일 동맹을 하지 않겠다. 아니 이거를 왜 우리가 중국에게 약속을 해줘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게. 그건 진짜 그야말로 주권에 관한 사항인데 이런 식의 정책이 잘못되면은요 앞으로 중국 뜻에 거스르는 국가 정책을 전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걱정이고 앞으로 중국은 더욱 더 거세게 한국을 공략해 옵니다. 왜? 이미 우리가 그런 전례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베트남인 것 같아요. 베트남이 정말 잘. 주권 사항에 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거죠. 중국과 계속 맞서는 거죠. 그렇지만 필요한 협력은 해나가겠다. 그러니까 중국도 한때는 전쟁을 해보고 뭘 하면서 베트남을 압박하려고 했지만 절대 안 되는. 이제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베트남의 영역을 인정해 준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뭐 학자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친중적인 그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할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중국이 그러니까 이제 기업인들이 이렇게 보면은 어차피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기업인들은 또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뭐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덜 하죠. 네. 그런 문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 차이나타운을 건설한다거나 네. 공자학원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 우려하게 된 그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을 갖다가 폭넓게는 공공외교라고 하고 있다. 아, 그걸 공공외교라 정하니까. 예. 그러니까 국가 대 정부 대 정부의 외교가 아니라 이쪽 정부가 이쪽의 민간이라든가 학계라든가 그쪽을 대상으로 하는 있구나. 것을 갖다가 공공외교라고 하는데 중국이 공공외교에 엄청 강해요. 강하죠. 중국은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 지금 당장 국력으로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대신에 그러한 공공외교를 통해서 그런 포섭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학계나 기업이라든가 심지어는 관료까지도 정치인까지도. 정치인을 제가 보니까 유독 그 중국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 많아요. 3, 5, 8, 6세대에.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념적으로 예. 뭐 이렇게 약간 왜곡돼 있다 보니까 비서실장도 보니까 친중 그 저 초기에 주미대 주중대사였고 그다음 또 이 사람도 뭐 A 씨도 뭐 북경대학에 가서 뭐 있었다든지 이런 걸 쭉 보니까 아 저분들이 참 그런 게 강하구나. 이게 뭐 비서실장이 친중인지는 전 모르겠어요. 예. 예. 아무튼 중국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발언이라든가 하는 것은 중국이 속된 표현이라 적절할지 모르는데 대우를 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하는 거죠. 자기 미국과 같은 나라는요 그런 관리가 없어요. 만나서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그렇죠. 대화가 끝나면 서로 헤어져요. 근데 중국하고 회의를 하면은 꼭 식사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따뜻함을 보여줘요. 어떻게 보면 동양의 정서가 통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동양의 정서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관철시키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따라서 저는 공공의 영역과 개인적인 영역, 사익의 영역은 분리되어야 한다.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중국 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좋은 소리 하는 거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국가 정책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러한 중심을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뭐 학계에서 계신 분이라든가 또는 정치인이라든가 친중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물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친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무튼 저는 미국하고 했어도 뭐 방위비 분담이나 이런 것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벌써 어느 정도 영향인 거 하니까 유튜브 콘텐츠 가운데 네. 중국에 관한 콘텐츠들은 굉장히 노란 딱지를 많이 붙여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거의 붙여요. 그러니까 그게, 아, 이게 그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이제 그런 그 정치인이나 이런 데 친중적인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심어간다는 거는 보통 시민사회단체들이 알아야 될 그런 상황 같아요. 예. 사실은 중국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개혁개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보다 보편적인 가치를 수용하고 상대방을 압박하기보다는 공존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산시키겠다 하는 식으로 입장 전환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중국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중국에게도 손해다. 저는 그렇게 중국 분들을 만나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중국의 미래는 중국 스스로 결정해 간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요. 주변 국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중국의 주변 국가를 보세요. 심지어 북한조차도 중국을 경계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엄청 싫어한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을 얻는 게 아니죠. 중국 스스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받을 수 있는 국가가 돼야 그렇죠. 되는데 뭐 중국 이렇게 하면 어떻든 개걸스럽게 자기 이익만 챙기는 국가로 이렇게 낙인이 돼 있으니까. 네. 예. 어쨌든 오늘 참 여러 가지 주제를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역시 잘 하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뭐.